그래도 네. 잘했고 그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또 그 엄청난 여자들이 따라다니고 위기도 있었다면서요. 정해진 시간에 늘 전화 오는 여자가 있어. 어머, 어 진짜요? 그쵸. 저랑 연애할 때. 그리고 엄마 헤어진 여자친구 엄마가 이렇게 전화해서 우리 딸 다시 만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는데 네. 싹 정리하겠다. 난 너 하나면 된다.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커피숍에 앉았는데 네. 제가 휴대폰을 딱 봤는데 거기에 지니야 사랑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성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지니가 누구냐면 나한테 상담했던 여자예요. 어머! 옛날에 아까 상담 하셨다는 네. 내가 나랑 만나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몰랐대요. 그 여자가 해놨대요. 나는 그게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? 선생님?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? 다 그렇진 않습니다. 그래서 우와. 제가 안 만나겠다 했는데 이제 울었어요 우리 신랑이. 근데 내가 거기에 그냥 아이 그래 나도 나이도 이제 35이고 뭐 연애할 수도 있었겠지 뭐 나는 뭐 연애 안 해봤어 그러고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연장선이 있었죠. 어머 연장선 그래서 여자들이 촉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나랑 저 근데 우리 신랑은 신혼 때도 이렇게 떨어져 앉아요. 기대는 걸 싫어해. 아 또 별난 남자다 봐. 아 그 내가 뭐야 또 이거는 그랬더니 자기는 닿는 게 싫대. 내가 왜? 근데 원래 닿는 게 싫대. 그래서 제가 너무 섭섭했어요. 그때. 그렇죠. 오늘 전화가 와요. 가더니 여보세요. 그래요. 이따 전화 왔어요. 그랬더니 잘못 거셨는데 그러는 거예요. 전화기 내봐. 내가 그랬죠. 그때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 뺏겠는 거. 전화 오면 우리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상대방이 전화 받았을 때 얘기 다 듣죠. 그, 저 너무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목소리가 살짝 들리잖아요. 여잔지 남잔지. 그게 아니라요. 번호가 뜨잖아. 그러면 그걸 내 앞에서 여보세요 하겠어요? 이렇게 번호가 딱 뜨면 여보세요 이렇게 여보세요. 아니 또 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조금 이따 찾아. 그러고 오는 거지. 그리고 또 영어로도 해. 영어로. 갑자기 영어로 전화를 차 안에서 영어로 하고 이러도 해. 와. 영어도 하고 우리는 이게 있어요. 우리가 언어를 못 알아듣지만 억양으로 알아. 당연하지. 있죠. 우리가 그게 촉이요. 봐봐요. I love you 이래? I love you 어쩌고저쩌고 쇼라쇼라쇼라 알아들어. 알아들어 진짜. 우리는 느낌적인 걸로. 여자들은 감으로. 그럼요. 근데 이제 보니까 남편분이 막 그렇게 용의주도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남편분은 이제 변명을 뭐라고 하시나요? 다 기억 안 나는데 난 모른대. 근데 제가 한 번은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전화했어요. 근데 봐봐요 후배야 본인이 아는 선배한테 전화해서 오빠 어떻게 불러요? 오빠! 오빠! 그죠? 그 여자는 안 그래. 내 여자가 이래. 나 19년 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얼굴이 빨개졌지? 빨개졌어. 걸면 이런다? 그 여자가 오빠? 이래요. 이거는 그냥 선배가 아니네. 아니네. 선생님, 네? 왜 남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. 전 남자 아닌가 봐요. 이해 못하겠어요.